톱부저널입니다. 오늘은 드디어 쉽게 제품이 도착을 해서 여러분들께 후다닥 소개해드리려고 영상을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카이신이라는 곳의 마트의 세 종류랑 제가 애정하는 딩딩 제품 세 가지, 많은 분들께서 아실만한 피온 제품 한 가지, 이렇게 총 일곱 가지 마트를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은 평소와 다르게 하나씩 마트를 살펴보고 여기 마트에서 있던 인물들 있죠? 요 인물로 제가 만든 콜라주를 어떻게 만들었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딩딩은 항상 좀 뭔가 많이 주시는 편인데 마트 두 가지를 보내주셨습니다. 화질 마트를 보내주셨는데 제가 본 적 없는 딩딩 마트 제품입니다. 부드러운 그런 색감과 그림체예요. 라인 자체가 조금 부드러운 느낌입니다. 그리고 이것도 이제 화지 마트인데 무려 이만큼이나 주셨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이 마트 같은 경우는 제가 지난번에 구매했던 펜 마트 있죠? 딩딩 거?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인물인데 그거 화지 제품으로 이렇게 받았습니다. 요거 한 장이랑 뒤쪽에는 이렇게 또 다른 조금 더 부드러운 라인을 가진 인물들이 들어가 있어요. 요거는 제가 갖고 있지 않은 종류의 딩딩 마트이기 때문에 아주 유용하게 사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딩딩 제품 보여드릴게요. 대부분 요런 브랜드 마트라고 하면 1m가 하나의 패턴인 경우가 많은데 딩딩 같은 경우는 굉장히 깁니다. 여기에 나와 있지만 3.33m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10m짜리인데 3.33m가 하나의 루프라는 뜻인 것 같아요. 저번에 샀던 딩딩 제품들은 파란색 인물들이 많이 들어있는데 이번에는 좀 다양한 색감을 사용해보고 싶어서 사봤습니다. 파란색 옷 입은 제품들도 있고요. 흰색 옷, 노란색 옷 해가지고 좀 다양한 색감의 인물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세도 엄청 다양하고요. 상반신만 있는 것도 있고 전신이 다 나와 있는 것도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렇게 크게 들어있는 인물 저는 너무너무너무 마음에 듭니다. 무광 팻 제품이에요. 요 제품을 이용해서 만든 콜라주가 요거입니다. 요 인물이 이 제품, 딩딩 제품 안에 들어가 있었고요. 핑크색 원피스가 너무 예뻐서 꽃이랑 이렇게 매치를 해봤습니다. 3.33m가 하나의 루프인 제품이고요. 하나의 루프가 다양한 디자인의 인물들, 하나의 루프가 굉장히 길다는 게 큰 장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물 퀄리티도 너무 귀엽고 감성하시는 분들이라면 진짜 무조건 좋아하시는, 그리고 자주 사용하시는, 인스타 가시면 자주 보실 수 있는 그런 제품. 상반신, 전신 이런 식으로 다 나와 있어서, 구분이 돼 있어서 아주아주 예쁜 제품입니다. 그래가지고 딩딩 마트에 빠져가지고 정말 골라 쓰는 재미도 있고 너무 예쁘고 감성이랑 잘 어울립니다. 이 마테를 이용해서 만든 콜라주는 이렇게 완성이 되었습니다. 가장 위쪽에 있는 파란색 옷을 입은 인물이랑 뒤쪽에는 모노톤 음악이랑 이런 CD 같은 느낌으로 매치를 시켰습니다. 이 인물 안에는 이런 콜라주를 완성했어요. 마지막 딩딩 제품입니다. 여기 딩딩 제품에는 처음부터 이렇게 왕 큰 인물이 들어있습니다. 꽃다발 들고 있는 거, 음료수 마시고 있는 거. 요거보다는 보시면 라인이 조금 진하지 않죠? 요 인물보다는 라인이 연해서 조금 부드러운 느낌을 주는 그런 인물들이 들어있습니다. 부드러운 인물, 라인이 조금 그려져 있어서 깔끔하게 느껴지는 그런 인물. 요것도 너무 귀엽습니다. 빵 들고 있는 거 너무너무 귀엽죠? 자세도 다양하고 사이즈, 뭐 색감 이런 거 다 다양해서 좋아하는 이유가 있는, 여러분들도 좋아하실 거라 생각을 하는 그런 제품입니다. 상반신 나와 있는 거 너무 귀엽죠? 생일 컨셉에 쓸 수 있는 그런 제품들도 들어있어요. 목욕하고 나온 이런 거 너무 깔끔하고 정말 상큼하고 귀엽습니다. 보기만 해도 아주 행복해집니다. 그리고 요거 방금 보여드린 요 마트를 이용한 콜라주는 요렇게 완성을 했습니다. 꽃 들고 있어가지고 제가 좋아하는 요 해바라기 마트랑 매치를 했고 바지 색깔이 너무 예뻐서 올리브 색깔, 약간 그린 색깔의 콜라주로 완성을 했습니다. 인물 활용한 콜라주.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제 피온 제품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 피온 제품은 보신 분들도 조금 있을 거예요. 상반신만 나와 있는 제품이고 사이즈는 요만합니다. 상반신만 나와 있는데 너무 작지도 않고 크지도 않은 아주 적당한 사이즈예요. 색감은 진짜 피온 제품 말할 것 없이 너무너무 예쁘고요. 이렇게 조그만한 상반신도 있습니다.
갱얼지 않고 있는 제품. 요거는 하나의 패턴이 1m로 구성된 제품입니다. 피온 이제 전신 제품은 제가 두 개를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상반신만 갖고 있는 제품은 없기도 하고 요 제품 특히나 또 예뻐가지고 이번에 구매를 하게 되었습니다. 피온 제품 활용한 콜라주는 이렇게 완성이 됐습니다. 가로로 조금 길게 만들었고요. 테크무늬 옷을 입고 있는 인물을 이렇게 꾸며줬습니다. 아, 인물 너무너무 예쁘죠? 제가 애정하는 인물 중에 하나, 피온. 요것도 정말 강추드립니다. 상반신만 있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요 제품도 사용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카이신에서는 덤이 조금 많이 왔는데요. 여기 앞에 보여드리지 않았던 요것도 카이신 제품입니다. 요 봉투 안에는 엽서를 넣어주셨는데 굉장히 많이 보내주셨습니다. 엽서 뒤에는 아무것도 안 그려져 있어서 편지용으로 사용하기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 그냥 벽에 붙여놓는다던가 그런 인테리어 효과도 낼 수 있는 엽서입니다. 딩딩 엽서를 받았을 때 다꾸에 활용을 해봤어요. 이렇게 큰 게 필요해서 사용해봤는데 그것도 굉장히 예쁘더라고요. 그림체는 요런 그림체입니다. 딩딩이랑 조금 비슷하지만 느낌은 확실히 다른 그런 제품이에요. 포인트 되는 부분에 빨갛게 볼 터치한 것처럼 귀나 볼 손끝 아니면 팔꿈치 이런 부분들을 색칠하는 게 카이신의 좀 큰 특징인 것 같아요. 소분 것도 보내주셨는데 이렇게 세 가지를 보내주셨습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는 무광 펫이고요. 월이 적혀져 있고요. 밑에는 한자로 적혀져 있는데 그냥 한자 있는 대로 사용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거슬리거나 하지 않은 것 같아요. 예쁩니다. 이 중간중간 들어가 있는 꽃 퀄리티도 아주 괜찮고요. 8월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총 8개가 쭈루룩 들어가 있는데 포인트로 쓰기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건 유광 펫 인물입니다. 얇고 길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상반신 있는 인물. 너무 귀여운 요런 그림체. 제가 카이신 제품을 한번 사야지 했다가 지난번에 사실 구매를 했었어요. 근데 이게 누락이 됐는지 도착을 안 해가지고 환불을 진행을 하고 이번에 재구매를 한 제품입니다. 그 카이신 화지 마트에도 받았습니다. 이건 그네 타고 있는 거라던가 말씀드린 것처럼 어깨 쪽이나 아니면 팔꿈치, 손끝, 발끝 이런 데가 칠해져 있는 그런 게 포인트인 그림체입니다. 그림 그리는 것 같은 것도 있고요. 이런 여러 가지 컨셉들이 또 다꾸에 굉장히 많이 활용이 됩니다. 첫 번째 카이신 제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광 펫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런 그림체입니다. 딩딩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제품도 한 번쯤은 들어보셨거나 실제로 보셨거나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이 제품을 보자마자 쉽게에서 구매를 한번 해봐야겠다. 이렇게 상반신 위주로 나와 있고요. 요거 같은 경우도 여기에 적혀있지만 300cm가 한 루프인 제품입니다. 10m 제품인데 300cm, 3m가 하나의 패턴인 제품. 그래서 딩딩처럼 한 루프에 굉장히 여러가지 종류의 인물들이 들어가 있는 제품입니다. 웨딩드레스 입은 뒷모습도 있습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퀄리티가 좋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 제품은 카이신 제품 3가지를 구매를 했는데 각각 따로 개별 구매를 한 게 아니라 3가지가 한 세트인 제품이거든요. 근데 가격이 굉장히 저렴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이 그림체 마음에 드는데 마테라는 종류가 원래 좀 비싸잖아요. 비싼 게 조금 걱정이 된다 하시는 분들은 이 카이신 제품 추천드려요. 이 카이신 제품 활용해서는 이런 보라색 콜라주를 만들었습니다. 이번엔 세로로 좀 길게 만들었고 제가 좋아하는 수국, 모나치 수국 스티커랑 같이 매치를 했어요. 다음 제품 살펴보도록 할게요. 전신이 들어가 있는 제품입니다. 이렇게 얇디 얇은 몸매를 가진 여자 인물이랑 길게 큰 인물, 여행 컨셉 다꾸에 쓰면 좋을 것 같은 인물도 들어있고요. 이런 것도 너무 예쁘죠? 이렇게 눈 땡그랗게 떠가지고 아주 귀여운 인물도 있습니다. 앉아있는 인물도 있고요. 대부분의 인물들이 이렇게 긴 원피스를 주로 입고 있네요. 흰색 원피스도 있는데 이런 것도 참 깔끔하고 예쁜 것 같아요. 모노톤 다꾸나 아니면 화이트 톤의 깔끔한 다꾸 할 때 하나씩 써주면 너무 예쁠 것 같습니다. 이번 인물들은 드레스나 원피스 이런 걸 입고 있는 컨셉의 그런 제품인 것 같아요. 다 이렇게 팔랑팔랑이는 원피스를 입고 있습니다. 요 두 번째 카이신 마테로는 요런 모노톤의 콜라주를 완성을 했습니다. 이렇게 흰색 꽃이랑 검은색
베이스에 떡메, 메모지 같은 걸 묻혀가지고 완성을 해줬어요. 두 번째 카이신 제품을 활용한 콜라주도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 카이신 제품 살펴보도록 할게요. 처음부터 꽃을 하나를 안고 있는 인물이 나오는데 두 번째도 꽃다발을 안고 있고 세 번째도 이렇게 작은 꽃다발을 안고 있는데요. 남자 인물이랑 여자 인물이랑 커플인 것 같습니다. 같이 양쪽에 사용해주면 예쁠 것 같아요. 이 컨셉은 이제 꽃다발을 들고 있는 인물인 것 같아요. 뒷모습도 있고요. 장미 한 송이 들고 있는 모습. 상반신만 있는 것도 있습니다. 꽃다발 들고 있는 컨셉은 정말 어디에나 잘 어울리기 때문에 그래서 다코할 때 나비나 꽃을 또 많이 사용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컨셉의 제품이 있습니다. 심플하지만 퀄리티가 살아있는 카이신만의 감성이 담긴 그런 제품이네요. 이것도 아주 마음에 듭니다. 마지막 카이신 제품을 활용한 콜라주는 이렇게 완성을 했습니다. 처음에 보여드렸던 꽃다발 하나를 안고 있는 인물이랑 약간 연핑크 계열이길래 연핑크색의 배경지랑 꽃마테 그리고 레터링도 배치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다시 보여드리면 이렇게 딩딩 하나, 방금 만든 거 카이신 하나, 딩딩 두 번째, 피온 활용한 거, 카이신 보라색으로 꾸민 거, 원피스 입은 인물, 그리고 맨 처음에 제가 미리 꾸며놨던 인물 있죠? 딩딩 마테 분홍색으로 꾸민 거, 이렇게 해가지고 총 7가지의 콜라주를 완성을 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인물 마트도 소개를 해드리고 이걸로 전부 다 다꾸를 하기는 힘들어서 어떻게 하나씩 활용하는 걸 보여드리면서 짧게 좀 보여드릴 방법이 없을까 생각하다가 콜라주를 이렇게 중간중간 만들어서 보여드리게 되었습니다. 하나하나 만드는 과정이 굉장히 길어서 따로 촬영은 하진 않았지만 그 제품에 들어있는 인물들로 어떤 식의 콜라주가 완성이 되는지 보여드리고 싶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한번 진행을 해봤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쉽게에서 구매한 7가지의 마테 피온, 카이신, 딩딩 요 세 가지 브랜드 제품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봤는데 저처럼 마테를 좋아하시고 감성을 위주로 많이 하시는 분들이라면 요 세 가지 브랜드 정말 추천을 드리고요. 개별 상품의 상품 번호 같은 경우는 따로 영상에 기재를 해놓도록 할 테니 구매하실 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배송비 쿠폰도 이번에 새로 나갈 예정이기 때문에 구매를 하실 분들은 사용 방법이나 그런 조건들을 잘 확인하시고 저렴하게 구매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